오늘 이렇게 10월 또 중순에 화창한 주말에 이렇게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아끼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5.18 목사 신동국입니다. 오늘 연사로 올렸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잠시 여기만 보고만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가슴에 한 맺힌 마음에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것이 여기에 왔는 뭔가 뜻과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잠시 좀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 왔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5.18 때 특전사 ROTC 나와서 특전사에서 5.18 최고의 중심부에서 북한 특수군을 막아내고 그들 추종자를 막아내고 그놈들을 향해서 최초 발포 명령했는 장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를 했니? 이성 장군이 했니? 정호용 장군이 했니? 다들 엉터리입니다. 엿먹고 나무에서 숲에서 물고기를 찾지 말라. 진정한 내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달에 이해찬 여러분들 이해찬 알죠? 예. 이해찬이가 광주에서 자기 임기 중에 5.18 발포 명령자를 필히 찾아내겠다 또 아울러서 전두환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5.18 그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 문제 단단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는 장본인 그 이해찬이가 5.18 엉터리 유공자입니다. 아십니까? 이 예천이와 또 그 외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 예천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의 과반수 이상이 엉터리 유공자요. 또 지금 야당에도 상당수가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슴을 통탄하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항상 우리 연설로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글라스맨 올영국 씨는 저와 고등학교 동문이요 대학 동문이요 ROTC 다 1년 후배식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물심양문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 그 훌륭한 우리 오영국 선글라스맨을 위해서 다같이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지금 현재 이런 오영국씨 같이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좌파에게 뺏기지 않고 이와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일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습니다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만에 마쳐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체 다는 이야기 못하고 이 5.18에 대해서 아웃라인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암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여기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많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권좌에서 몰려나서 영혼의 몸으로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들 지금 몸에 의심이 많으마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의욕이 쌓이마 우리 몸에 암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 몸에도 모든 일들에 의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의욕이 많으면은 우리 몸도 암이 걸려서 1기, 2기, 3기 또 나아가서 더 이상 더 나아갑니다. 우리 몸이 1기, 2기, 3기 때는 암 수술하면 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또 사기, 또 3기 말이나 4기 때 가면은 암수술로 암을 낫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나라의 암! 지금 우리 5.18에서 가장 의심되는 세 가지 의혹. 이 나라의 지금 이제 5.18 때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그 의혹과 또 이어서 큰 의혹이 뭐냐? 과연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의심과 또 5.18 때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이 세 가지 암덩어리, 이 세 가지 암덩어리가 가장 큰 암덩어리입니다. 이제까지 38년간 1980년도 5.18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38년간 이 암덩어리가 우리 나라에 무럭무럭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암덩어리가 이제 나라의 암덩어리가 이제 꼭 서있어.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지금 이제 2기를 지나 3기 말 4기 초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지금 이제 의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이 나라의 암덩어리를 풀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암덩어리 지금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또 아울러서 이 5.18이 민주화냐 아니냐 이거는 그 열쇠에 푸는 그 열쇠의 장문이니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신동국 그 당시 중위 목사입니다. 저는 5.18 때 최초 발포 명령을 내리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저쪽 사람들 발포 명령자 신동국이 여기 있다 잡으라. 얼마든지 저는 외칩니다. 책도 썼고 5.18 관련 책도 썼고 지난달 6월 6일 현충일에 청와대에 시위를 할 때 서울에서 대학기 시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청와대 안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왜 진입을 했느냐? 이제까지 대학기 흔들면서 아무도 청와대 안까지 진입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그때 진입을 했는 것이 뭐냐? 그때 많은 사람들, 특전사 출신들, 해병대 출신들, 또 기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또 청와대 입구에 나가니까 다 남자들 핫바지 방구 세듯이 다 세버리고 여자들만 몇몇이 따라왔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청와대 입구에서 저는 거기 총책임자 내려와! 최고 사령관 경찰청장 나와! 나는 너희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청와대 간첩을 잡으러 왔다! 청와대 간첩요? 청와대 간첩! 청와대 문재인 간첩과 임종석 간첩을 잡으러 왔다! 사신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 제가 여차차 해가지고 안까지 가가지고 촌초관! 촌초관에서도 외쳤습니다! 경호원들 6,7명, 7,8명 몬더하게 막았습니다. 비켜! 나는 청와대 간첩을 잡으러 왔다! 외쳤습니다. 그놈들이 하도 양팔에 두 명씩 세 명씩 어깨를 잡고 아유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야 손나! 내가 알아서 나갈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청와대 안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세와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 하시는 이런 지혜와 용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의 빛과 소금 하나의 달란트 역할입니다.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18 때 최초 발포 명령을 했다 그 상황은 제가 여기 팜플렛과 또 아울러서 제가 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상시하게 나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 책보다도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팜플렛이라도 오늘 여기 몇 부를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걸 보신다든지 하면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5.18 최초 발표 명령은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또 국가 수호적인 차원에서 또 정의의 차원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발표 명령을 했던 것이요. 또 이거는 무차별 사유에 한 것이 아니고 조준사유, 타겟을 향해서, 정조준을 향해서 특전사 훈련된 사람들의 아주 특성화되는 향해서 쏘았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쏘지 않는 것은 직무직입니다. 그 당시 그걸 갖다가 그때 그 당시로는 분명히 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마땅히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 더 큰 피해,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의 피해가 날 것을 사진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막아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죽고 사상자가 200명도 안 됐는데 지금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5,000명을 넘어 6,000명의 아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공자 양산, 그리고 이런 또 엉터리 유공자, 엉터리 민주 유공자, 이건 민주 유공자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유공자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 국가에 여러분들의 세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국민들 1인당 외채가 한 사람당 53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얼마인지 압니까? 15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당 외채가. 올해 말에 얼마로 늘어날 걸로 예측합니까? 올해 말에 한 사람당 어린애 남아 나는 족족 3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이렇게 빚듬이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 엉터리, 이거 오늘 이 누가 발표했냐를 알고 또 이러면은 이것이 북한이 왔다는 걸 알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를 어디가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남한에 서울에 오면은 같이 잡아서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넣든지 같이 묶어서 화형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셨는가? 무조건 태극기만 흔들 것이 아니오! 원인을 알아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제 대응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5.18 엉터리 유공자입니다. 이 엉터리 유공자가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문화, 법 쪽에 다 잡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를 막아내는데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암덩어리를 위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자유화되고 공산화가 되면은 여러분들 제2의 월남과 제2의 베트남과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수피 불러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홍구노동을 하더라도 죽고 다 잡히고 다 진짜 살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하면 나라 잃고 남이는 나라에 통탄을 해본들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와도 인정도 못 받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I came from Korea 아주 코리아를 갖다 훌륭하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한국의 국적이 하늘씩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그대로 묵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여기에 어항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열의와 열정이 있으신 여러분,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라 없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은 완전히 거지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거지 취급. 내 아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은데 애국심이 없어.
애국자는 애국하는데 돈이 없어. 그게 진짜 요즘 진짜 밸런스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빙자빙자빙자 놀다가 내가 만약에 위급하면 미국으로 날라붙지 뭐. 그런 아주 안이한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뭉쳐서 나갈 적에 나라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영원히 모면서 우리가 구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인도를 해나갈 수 있게 하는데, 무조건 박근혜만 나오게 하라.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 이 적의 세력, 악의 세력, 마의 세력, 악의 축도를 제거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문재인과 김정은을 불사르는 역할, 그런데 앞장서는 역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히 해나갈 것을 크게 외치면서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